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보세요? 아, 오늘은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 기아 같은 경우는 5월 판매 그 데이터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5월 판매 실적을 살펴보자면은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을 보여줬고 글로벌 판매 실적에서 북미 특히 미국향 판매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5월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공급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이 하반기에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약 5%에서 6% 내외임을 감안했을 때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까지 합쳐져서 마진율이 7%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익 성장성도 가장 높은 완성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게요. 자, 차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현대차보다 기아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더 그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지는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중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물론 현대차도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그 최근에 그 반도체 이슈로 인한 그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약간은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기아의 EV6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이슈가 완화되면서 판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그 판매의 그 양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기아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 오셨으니까 반가워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딱 그 매물벽이 가장 두터운 그 상단에 부딪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 매물벽을 잘 소화해내야 앞으로도 또 다른 레벨업을 그야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요. 이런 수급적인 부담은 염두에 좀 두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 올해 1월 어떤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단기 급등한 이후에 최근까지 어떤 이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이러한 그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박스권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런 박스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반도체 관련된 공급 이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공급 이슈가 완화됨에 따라서 물론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고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도체 공급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죠. 오늘의 공략주 기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